네, 저희 첫 번째는 스트레칭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혜린 씨 중간에 엉덩이 대고 앞을 바라보시고 앉아주시도록 할게요. 편하게 양반 다리. 자, 가볍게 목부터 한번 풀 건데, 고개 한번 숙인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서클 돌려주실게요. 그냥 가볍게. 몸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만 신경 써주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 주실 거예요. 세 번. 반대쪽도 세 번. 하나. 그렇죠. 둘, 셋. 그대로 고개 들어서 정면 바라보고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로 쭉 끌어올릴게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쏙 집어넣으면서 옆으로 봤을 때 알파벳 U자를 그려주실 거예요. 손은 앞으로 밀어내고 등은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시선은 배꼽 바라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허리 펴내면서 원위치로 손 높게 천장으로 쭉 들었다가 두번더 반복할게요. 자, 배꼽 쏙 넣고 등을 더 넓히고 손을 더 앞으로 보내주세요. 마시고 올리고. 자,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등 둥글게 말아서 고관절부터 더 밀어주세요. 뒤로. 그대로 천장. 자, 크게 원 그릇 서클로 손 내려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태린 씨, 우리 왼쪽 다리 옆으로 오픈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무릎도 가능한 범위까지 뒤쪽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양손 옆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펴져 있는 다리 쪽으로 상체가 기울릴게요. 이때 손끝 멀리 사선으로 뻗고요. 옆구리 쭉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때 무릎이 접히지 않게끔 무릎 바닥 꾹 늘어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살짝 올라오고 두번더 내쉬면서 길게. 그렇죠. 다시 한번 내쉬고. 자, 여기서 3초 동안 유지 한번 해주시고. 3, 2, 원. 그대로 상체 올라올게요. 두손 바닥에 터치. 자, 그대로 팔꿈치 접어내면서 태린 씨, 우리 상체 한번 앞으로 숙여볼까요? 자, 이때 왼쪽 엉덩이 힘 눌러내면서 상체 숙여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티기 3초만. 3. 자, 이때 다리 일자. 2. 원. 올라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실게요. 자, 왼쪽 다리 좀만 더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양손 일자. 자, 내쉬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늘립니다. 후, 마시고, 다시 둘, 후, 한번 더, 셋, 길게, 쓰리, 투, 원, 올라올게요. 두손 바닥에 터치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대로 팔꿈치 접어내면서 이번에 오른 힘 눌러내시고, 그대로 유지. 그렇죠. 돌아가지 않게 다리 일자. 3, 2, 1. 챙겨 올게요. 자, 마지막 혜린 씨, 우리 두 다리 앞으로 한번 쭉 뻗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바깥쪽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왼 팔꿈치로 오른쪽 바깥쪽 라인에 걸고, 손은, 오른손은 뒤쪽 사선 뒤에 터치. 그리고 왼 팔꿈치를 무릎 밀어내는가 동시에 상체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어우, 똑소리가 났어. 유지. 살짝 풀었다가 두번더 내쉬면서. 그렇죠. 한번더 셋. 유지. 3, 2, 1. 돌아올게요. 반대쪽 바로 체인지로 넘길 거예요. 시선 더 같이 갑니다. 내쉬고 후. 시원하죠? 2, 1. 내쉬고. 마지막 한번 더, 셋, 유지, 3, 2, 1. 챙겨올게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침이다 보니까 스트레칭은 꼭더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